당신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식 잘 끝내요. 한수연 씨 결혼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내가 같이 가는 건좀 그렇잖아요. 끝나고 전화해요. 그럴게요. 왜 그렇게 봐요? 놀래서 그러죠. 내가 여태껏 본 신부 중에 이렇게 이쁜 신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무한하게 그러지 마요. 빨리 식 끝내고 우리 둘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한다, 수연아. 고마워, 오빠. 우리 수연이가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아이고, 그럼 이런 날 웃어야지. 우리 수연이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네. 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손주 사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니만은 결혼 축하해 주러 오신 모양이구먼. 안녕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요. 별일 없죠? 예, 우린 그만 들어가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야지. 식 끝나고 보자. 결혼 축하한다. 고마워요, 선배. 축하해, 수현 씨. 선배, 우리 결혼식에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수현 씨가 걱정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나?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선생님. 잘 지내지? 당신도 잘 지내죠? 어머님한테 당신 소식 전해 들어요. 진우한테도 가끔 당신 소식 전해 듣고요. 내가 수연이 손을 잡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수연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당신이 수연이 아빠인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지내진 않아도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이도 당신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어 했고요. 할머니! 아이고, 나정아. 아유, 나정이가 그새 또 컸어. 잘 있었어? 네. 엄마는 같이 안 왔어? 엄만 안 오세요. 아빠랑 나만 왔어요. 그래서? 아짜라. 하늘아, 오늘이 이모 결혼식이야. 하늘의 표정이 왜 그래? 왜? 하늘이 배고파? 당신 우유 챙겼어? 어떡하지? 깜빡했다. 야, 그럼 하늘이 배고파서 어쩌냐? 안 되겠다. 하니, 너 그냥 집에 가라. 아유, 내가 다 챙겨 넣었어요. 애기 우유병 같은 거는 네가 좀 챙겨야지. 하니가 뭘 안다고 그걸 하니한테 다 맡겨.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요, 고모님.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넌 노래방 안 가고 식 끝나는 거 보고 갈 거야? 네? 아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식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래요. 갈 때도 고모부가 태워다 주셔야죠. 그럼. 아, 얘는 벌써 고모부는. 우리 하늘이 택시 잡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아버님? 그건, 아, 그러면 안 되지. 예. 네 아버지 딸났다고 섭섭해하실 때가 언젠가 쉽다 이해. 아이 고모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전 하늘이 시집 보낼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데. 오,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니? 아이, 저, 오빠 들어가요. 가자. 아 들어가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까지 하고 고생이 많네. 그치? 네.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얼굴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머니, 아니, 잘생겼네. 인사하고 올게요. 네. 자, 그럼 저희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PD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연이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저 쎈난단 말이에요. 가자 하늘 아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늦은 거 아니죠? 예. 저 잠깐 사장님 먼저 뵙고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봤어? 진짜 이뻐. 빨리 가봐. 아이 누구 따님인데요. 당연히 이쁘겠죠. 저 먼저 가요. 아유.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큰 사위. 자, 지금부터 신랑 민경현군과 신부 한수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입장! 다음은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부 입장!